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아닌 산책로에서 파크골프를 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 있는데요. 파크골프장이 아닌 곳에 홀을 뚫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 소양강 세월교협 잔디밭. 3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 파크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파크골프장이 아닙니다. 2019년 조성된 산책로인데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파크골프장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해운바다 와서 뭐 연습하는 분들 무슨 허가 받을 줄 누가 무슨 책임진 일이 있어요. 산책로 곳곳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야영금지 팻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까지 불법으로 쳐놨습니다. 잔디밭의 임의로 판 구멍에는 이렇게 나뭇가지와 플라스틱 통이 박혀 있습니다. 이곳이 파크골프인 명소가 된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춘천의 다른 파크골프장들이 잔디 휴지기 등으로 잠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춘천시가 이곳에 새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크골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파크골프장이 될 예정지니까 이제 누가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늙은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노는 거죠. 다른 때는 다 지금 휴전 중이거든요. 일부 파크골프인들이 노상방뇨를 하기도 해 참다 못한 인근 카페에서는 담장에 노상방뇨 금지 안내까지 붙여놨습니다. 쓰레기를 좀 투척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좀 급히 붙이게 됐고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또 다 보고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다. 수변 산책로가 파크골프장으로 변한 사이 시민들은 편히 산책할 공간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만 보시다가 이 골프공에 맞을까 봐 저도 사실은 내려가질 못하거든요. 골프공에 맞을까 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이 산책로가 하천구역으로 파크골프가 금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야영을 하거나 잔디에 구멍을 뚫는 등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